그 전에 얼마나 좀 판단한 경험을 쌓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맨땅에서, 그러니까 무에서 그 유를 창출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, 내가 만났던 사람들,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, 그러한 사람들을 예전 경험을 통해서 만났거나 아니면 많이 배웠거나 이런 과정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분야의 어떤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꼭 탄탄한 경험을 쌓고 시작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. 회사가 정말 잘될 거라는 믿음이 당연히 필요하죠. 하지만 충분히 어떠한 사건, 사고와 어떠한 운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,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더왜 빨리 회사가 잘안 되지? 왜 이렇게 힘든 거지? 이렇게 초조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다른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여정에서 얻는 것에 대한 만족,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